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내 네, 일요일 오전 잘들 쉬고 계시죠 저 위기시 전략 공독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금을 모으고 개시적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한부모가장아이돌 후원 캠페인 주민센터 문의 하시면 되고요 현재 1180분 네, 네, 실천하고 계십니다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 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어, 영상 댓글에 올려 주시고요 처음 오신 분들은 네, 재생목록 처음 방문가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공부하십니다 어제 토요일 라이브 캔들 강의 있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 많이들 보시고요 공부들 많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위기의 자산시장이 왔습니다 네, 그거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고 우리나라 주요 종목과 앞으로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채널이고요 요즘 많이 보여드리는데 어, 제가 최근 영상들을 보시면 어, 주로 이제 은행 파산에 대한 얘기, 위험 신호, 어, 그 다음에 환율, 어, 본격적인 시파, 그 다음에 어, 보시면 네자 여기 쭉 있는데 어, 제가 이틀 전에 2일 전에 제목을 뭐라 고 다녔냐면, 은행 파산 대공황이라고 했는데, 자, 거대한 댐은 바늘 구멍으로 무너진다. 대공황 시작이다. 빤줄환 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게 이제 현실화 될 가능성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확률적으로. 그런데 이게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 진짜 문제는 전 세계적인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갑자기 SVB 은행을 파산을 시켰을까? 저는 그거에 대한 퀘스천이 있고요. 하나하나 씩 10%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볼때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안심하지 마시고 지금은 초비상 상황이다. 전력을 다해서 리스크를 줄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금융뉴스에 국제경제 보시면 딱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뭐냐면 여기.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아, 파이낸셜 뉴스에 자, 오늘 아침에 올라온 거죠. 미 SVB 어떻게 48시간 만에 무너졌나? 가장 키 포인트는 연준입니다. 네, 연준의 금리죠. 네, 연준의 금리 인상이 있었고요. 이것 때문에 무너진 거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왜 무너졌을까? 예, 은행이 손실을 입은 거죠. 이유는 국채입니다. 손실. 자,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국채 금리가 같이 따라 올라가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나요? 가격이 폭락을 합니다. 대부분 은행들은 안전자산인 국채에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뭐가 막대한 뭐가 생겼다? 손실이 생겼다. 그러면 SVB 은행만의 문제일까요? 아니죠. 절대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데 어, 소위 말하는 이 미국에 있는 우동사리들이 뭐라 뭐라 하지요? 그 얘기는 뭐다? 지금 완전히 똥줄에, 에, 타, 똥줄이 불타고 있다. 불타면 어떡한다? 똥구멍에다가 물을 쫙쫙 얹주면 되죠.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이거 하나만의 문제가 절대로 아니다. 그러면 자, 나이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전 세계적인 파급 효과가 어, 생길 것이다. 자, 때문에 바늘 구멍이 아니라 드릴 구멍이 생긴 겁니다. 이만한 때문에 자, 이만한 구멍이 하나 뻥 뚫린 겁니다. 이만한 구멍이 뻥 뚫렸어요. 이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조만간 무너지겠죠? 무너지는 시간이 필요하지요? 네. 연준이 이걸 노리고 한 겁니다. 왜요? 위로 더 올라가면 달러 패권이 있습니다. 요즘 미국이 상당히 궁지에 몰렸죠. 예. 달러 패권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지키기 위한 고육책이라고 그랬습니다. 살을 주고 뼈를 취한다. 그러면 전세 전 세계에 있는 이 댐이 뭐냐? 부채입니다. 이 댐이 부채고 이 부채가 지금 붕괴 직전의 상황에 있는 겁니다. 그걸 어떤 걸 통해서 예. 요 미국에 있는 예, 중형급의 은행을 터트림으로써 이제 시작이 됐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 말은 내피셜이 아니라, 자, 근거를 드리는 거예요. 요거, 요, 요 기사를 보시고, 파이낸셜 뉴스의 미, SVB, 어떻게 48시간 만에 무너졌나는 요 기사 아주 쌈박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문제가 뭐냐. 자, 새막을 근거 보어딱 치면요. 네. 에, 여기 보시면, 자, 3주 전에도 그렇고요 네, 여러가지 있죠. 네. 지금 상당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보세요. 그래서 이 새마을 금고는 금융권이 아니에요. 그냥 금고에요. 마을, 마을은행. 금고. 자, 금고 등 있죠. 그 다음에 어, 이 금융권 있죠. 저축은행 이런데. 그 다음에 일금융권 있죠. 그러면 여기도 안심하라고 하는데 안심할 수가 없어요. 지금 금고 망하죠. 이 금융권 자, 망하죠. 그러면 일 금융권도 안심할 수가 없죠 왜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일 금융권에서 어떤 조치가 취해질까요? 네, 인출 제한 조치 이런 게 나올 수 있습니다. 망하진 않지만 네, 물론 우리가 생활비 뽑아 쓰고 이런 건 상관이 없는데 큰 돈들 아마 제한 조치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잘 판단하시면서 어, 잘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오전에 어, 피커 TV라고 자.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는데, 요거 영상 중에서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향후 어떻게 될 건지 정확하게 표시를 해 놓은 영상입니다. 물론 다른 영상에서는 뭐 괜찮을 거예요가 많아요. 제가 볼땐 괜찮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 미국 쪽에 캐피탈 쪽에 회장님이신데. 예. 상당히 후덕하게 생기셨네요. 네. 많이 처먹었군요. 자, 그래서 다음 주 어떻게 된다? 네. 피바람이 불질도 모른다. 다음 주에 피바람이 불지 모른다. 예. 네, 뭐죠? 아까 말씀드린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 모든 은행이 미국 국채를 다 갖고 있어요. 네. 그거에 대한 손실에 대한 예. 네, 그래서 이쪽에 똑똑한 사람들이 인출을 그냥 잽싸게 한 거죠. 그렇지만 여기에 걸려있는 돈들이 살벌하다 그래서 단 이틀 동안에 어떻게 됐냐. 미국에서 천억 달러 손해, 은행. 유럽에서 얼마? 아, 유럽에서 500억 달러, 5 0억 달러. 살벌하죠? 500억 달러? 네. 그러면 이건 이제 시작이니까 천오백억 달러 날라갔죠? 그러면 앞으로 한달 그다음에 두달 정도 진행이 되면 얼마나 날아갈까요? 그러면 이 은행들에다가 예금해 놨던 기업 개인들 어떻게 될까요? 다 인출 사태가 뱅크런 사태가 발생이 되지요. 그러면 리먼 사태가 리먼 사태급의 10배 이상의 재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피바랑. 네. 그러면 자,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저쪽 쪽발이들, 그 다음에 짱깨들다 문제가 생기죠. 우리나라 포함. 예. 네. 그래서 지금 부채에 대한 어마무시한 사상 유례 없는 지구가 생긴 이래 부채 폭발이 일어날 겁니다. 폭발. 예. 네. 이거에 대비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없어야 돼요? 예,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어. 은행 가서 좀 정리 좀 해놓고. 분산 좀 시켜놓고 예 예금자보 호 5천만 원까지 되죠 우리나라는 예 분산 좀 시켜놓고 예, 그렇게 하고 계시면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만약에 여기서 뭐 인버스 해보시겠다 어제 다 설명을 드렸어요 네 나스닥 얼마부터는 연습을 좀 해보시라 코스피 오늘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엄중한 상황인데, 뭐, 괜찮을 거야. 뭐, 대형 유튜버들, 뭐, 어쩌고 저쩌고, 신문도 보면 괜찮습니다. 예, 그냥 일시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설마 그런 개구라에 <laughs> 속지는 이제 않으시겠죠? 예, 여러분이 직접 많이 좀 찾아보시고, 잘 보시기 바라고요 자, KB국민은행입니다. 자, KB국민은행은, 자, 7만, 6만 7천원, 7만원대와 그다음에 네, 2만 5천 원대, 자 박스권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눈치를 까셔야죠. 네, 아 이쯤 오면 팔고 이쯤 오면 산다.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자 하나 둘 하고 자 여기를 깰것 같아요. 이번에는 여기 밑에. 네, 왜냐? 이거는 전 세계의 은행의 문제기 때문에 그래요. 네, 가장 큰 리스크가 어디냐? 일본과 중국입니다. 물론 인도도 있습니다. 예, 전세계 대공황급으로 어, 다가올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비를 하시라. 그러면 잘 보시고요. 국민은행도 좀안 좋죠, 그림이? 예, 내려온 하나, 둘, 마지막. 아,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C파동, C파동 그리면 너무 힘드니까 그냥 욕 아, 비슷하게 C파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C파. 예, 그래서 여러분들 잘좀 보시고. 자 그러면 연준이 문제인데 연준의 총 자산입니다. 현재 얼마죠? 8조 3,420억 달러입니다. 예. 이게 부채예요, 부채. 그럼 자산인데, 이때, 자, 보실래요? 2007년, 자, 서브 프라임. 죄송합니다. 자, 2007년, 네. 자, 증시 고점에서 얼마였냐? 8,70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 현재 얼마예요? 8아 8,700억 8조 3,000억 10배죠, 10배. 그냥 단순하게 단순하게 뭐를 음. 수, 수치로만 보면 네, 몇 배예요? 10배죠. 자, 리먼의 10배급으로 터진다고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만 그러면 지금은 전 세계 금융이 다 연결이 돼 있죠. 리먼의 10배급 자, 미국이 겪어야 될 거고요. 그러면 이게, 자, 밖으로 나와서 전 세계에는요, 곱하기 얼마 부채가, 어, 한 10배라고 하면, 자, 밖에서는 100배급으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아, 이 정도로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썸네일에 곱하기 백을 해놓은 게 이거예요. 네. 10배요, 단순하게 봐도. 8,000억, 지금 8조. 네? 이제 감이 오시나요,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 앞으로 어, 미국 국채를 갖고 있는 나라가 어디죠? 일본, 중국이죠. 일본, 중국 애들이 팔은 이유가 있어요. 아 손해 를 나는데 손해가 엄청 나는데 팔어야죠. 네. 그러면서 팔지 말래. 나 이런 개 같은 양아치들이 어디 있나. 예. 네. 진짜 아무튼 아무튼 좀 문제가 많습니다. 미국 어, 잘좀 보시고요. 자그 다음에 자 그러면 현재 우리 이제 시가총액 이렇게 있는데 야, 얘네들이 얼마까지 내려갈까?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지금부터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m s c i 이머징 마켓, 한국 ETF입니다. 자, 지금 내는 여기 저점을 찍고요. 네, 그 다음에 반동을 줬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정확하게 파동을 그리고 있습니다. A파, B파, 현재 C파가 진행 중이고요. 자, 이 C파가 어디까지 갈 거냐. 지금 예상은 예상일 뿐입니다. 여기 리먼급까지 간다. 몇 달러, 20 달러. 현재 57 달러죠. 60 달러라고 보고 앞으로 더 얼마? 3분의 1 토막이 나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만약에 이번에 금융 위기급의 전 세계 대공황급에 그게 터지면 이것도 안심할 수가 없다. 잘 보시고요. 그래서 지금은 계속해서 매도가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매도 세력이 지배하는 시장이고 제가 지난 주에도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아, 이번 달 상당히 위험하다. 변동성이 확대가 될 것이고, 자, 이번 달부터 시작해서 내년, 네, 한 중순까지도 진짜 조심하자. 왜? 지금 현재는 시파가, 시파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이게 바로 뭐냐. 외국인들이 보는, 네, 우리나라 시장의 모습입니다. 제가 매일 보여드리죠. 대신 차트로. 달러 표시, 코스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하고 지금 마지막 파이널스인데 걱정되는 거는 대량 거래가 터졌다 이런 된장 네, 어떻게 된다? 철저한 파이널스런 준비를 하시라. 그래서 자 만약에 제가 E W Y를 봤을 때 여기 47달러죠 여기가 네, 여기가 얼마? 47달러를 붕괴한 흐름이 나오면 네, 인버스 버스를 타세요. 한번 연습해 보세요. 얼마나 가는지. 네, 확실한 C파동이 진행이 되는지 여러분이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자, MSCI 이머징 마켓 ETF EEM입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A파, B파, C파. 이머징이 더 모양만 안 좋아요. 물론 퍼센테이지는좀 작지만 주봉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네. 확실하지요? 음. 그래서 A파, B파, C, C파다. 그래서 이런 C파. 그러면서 C파가 내려오면 여기 저점을 깨는 상황이 되니까, 자, 어디까지? 자, 팬데믹 저점 뿐만 아니라, 자, 여기 저점, 여기 저점 다 있죠? 왜? 이머징은, 어, 소위 말해서 중국, 대만, 뭐, 인도네시아 다 들어간 그겁니다. 이머징이 무너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잘 체크하시고요. 그러면 우리나라 코스피 현재 상황은 어때? 틀려요. 어이 WY는 이게 50% 빠졌거든요. 예, 네, 고점에서 50%반등 주고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코스피는 외국인들의 선물의 장난을 통해서 35% 밖에 안 빠졌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착각하지 마세요. 이게 지금, 예, 엄청난 폭락을 예고하는 겁니다. 어디, 어디, 어디만큼? 네, IMF 여기만큼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35% 빠졌는데, 예, 한, 한35%더 빠져서 이 정도 나올 것이다. 그래서 얼마? 예, 네. 리먼급의 하락으로 우리는 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RSI 45죠. 예, 네. 한번 풍덩 빠져야 된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 있지만,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들을 익히 잘 보시면서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너무 이것만 보지 마시고, 여러 가지 지표를 보므로써 잘 보시면 되겠다. 샴샴 전자. 자, 2008년 저점을 향해서, 어, 저점에서 시작한 5파동이 마무리가 됐고, A, B, 지금 C파동이 진행 중이다. 만약에 얘가 정석적으로 간다면 4만원 선, 그 다음에 좀더 내려가면 35,000원. 자, 완전히 리먼급 이상이라면 25,000원까지 열어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봉을 보시면, 네, 내려오고 있죠. 음. 자, 200주선을 중심으로 지금 이렇게 와리가리 하고 있고,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이죠. 네, 안 좋은 모습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 자, 이 고점에서 물린 개인들의 물량을 세력들은 절대로 안 받아준다. 뭐다? 가격을 낮춰서 어떻게 한다? 다 받을 것이다. 자,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마찬가지 5파동으로 올라왔고요. 지금 정확하게 C파 이제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된다? 6만 원선 보고 있고 더 내려갈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고요. 주봉을 보시면 그림이 더안 좋습니다. 삼성전자보다 예, 안 좋죠? 음. 그래서 앞으로 상황 예의 주시하시면서 자 LG 화학 마찬가지죠. 고점 저점 되돌림 자 50%죠. 예, 한동안 당신은 나의 배터리, 나의 배터리 이러다가 배터리 방전이 다 됐다고 말씀을 드는데도 불구하고 네 왜냐 세력질이 물량이 많기 때문에 이걸 털어야 돼요. 그래서 털려면 올려서 털어야지. 그냥 털어 버리면 폭락을 하니까. 그래서 열심히 털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당신은 나의 밧데헤리 그러면서 자, 샀어요, 샀어요, 샀어요. 많이 많이 샀어요. 니나 많이 사라. 메매롱메롱 네, 이렇게 해야 되죠. 네, 단기 쌍봉을 이루면서 반등, 쌍봉이죠. 자, 쌍봉 무섭죠? 어떻게 해요? 완전히 골로 가는 거다. 이런 상황에서 사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 아, 사라고 한 애들은 뭐죠? 완전히 예, 역적이죠. 예, 역적은 어떻게 한다? 능지처참을 해야 되는데 할 수도 없고 그냥 아, 간단하게 한 마디 매롱 그냥 끝 그, 그게 끝입니다. 보세요. 요 쌍봉을 해 놨잖아요. 50%되돌리고그 어떻게 해요? 이제 내려갈 일만 남은 거예요. 거래량까지 터졌네. 이런 된장.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잘 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빤쭈런 그 다음에 이거 반동을 주더라도 들어가지 마라. 왜요? 아, 물론 자기가 실력이 있다고 어깨에 힘주는 애들 가서 열심히 먹고 나오면 돼요. 우리는 안 해요. 왜? 이건 반등이기 때문에. 왜? 뭐가? 더큰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게 기다리고 있다. 예? 계속 보이잖아요. 차트로. 근데 여기다 대고 사요? 그거는 진짜 이상한 애들이죠. 보세요. 네이버. 네. 한번 잘해 먹었죠? 네. 훌륭하죠. 그래서 네이버는 세계적인 회사다. 네, 맞아요. 좋은 회사. 그런데 해먹었다. 그럼 우리도 해먹고 같이 나와야 되는데, 아, 이거는 세계적이야, 세계적이야. 아니네, 아니네, 아니네. 푹 시작해갖고, 예. 네. 그럼 이 가격 언제 오냐? 저도 몰라요. 네, 잘좀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죠. 쌈바. 자, 얘는 고점을 형성하고 안 내려왔던 이유가 있죠. 미국의 헬스케어 시장이 튼튼하게 바치고 있는데, 이제는 거기도 무너질 것이다. 얘도 이제 골로 갈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주봉을 보시면, 네. 자, 거래량 터지면서 내려오고 있죠? 네, 여기 심상치가 않죠? 내려오는 게. 거래량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네, 까까오. 당신은 나의 까까오. 네, 어떻게 됐죠? 올라가서 세력들에 의한, 네. 그래서 이때 엄청나게 펌프질 하더니 싹 들어갔죠? 그리고 또, 이때 또 사래. 아, 진짜. 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냥 접할 수도 없고. 자, 그래서 제가 패턴 말씀을 드렸죠, 이때. 에, 2021년 재작년 6월 21일 주간에, 빤쭈런. 말씀드렸어요. 정확하게. 음. 정확했습니다, 이거는. 예, 유일하게, 국내 유일, 빤쭈런. 네. 가서 보세요, 영상 찾아서. 자, 그러면 어떻게 됐죠? 자, 이 가격 언제 올지 몰라요. 네, 보시면 될것 같고. 자, 그 다음에 현대차, 마찬가지죠. 네, 끌어올렸고, 자, 다시 계속해서 폭락을 시키고 있습니다. 안심을 시켜야죠. 괜찮다. 현대차, 인류 기업이다. 예, 저희 집에 똥차 있습니다. 20년 된 똥차. 예, 예, 물론 이제 그거 다 폐기 처분했지만, 예, 예 뭐예요? 예, 좋아요. 진짜로 좋아요. 예, 베리베리 굿인데, 주가는 개판이네. 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자, 그러면 뭐다? 세력들이 안 사요. 절대 안 삽니다. 패턴, 네, 쇼링 스타, 대량 거래 터졌죠? 그냥 빤쭈론 해야 돼요. 이런 거는. 음. 사는 게 아니에요. 반등을 주더라도. 아시겠죠? 네. 자, 또 여기 빠데리또 있네. 오, <laughs> 우쭈쭈, 우쭈쭈. 빠떼리빠떼리 야, 예, 꼭 사야, 담아야 되는, 예, 유일한 주식. 내가, 나한테 1억이 있다면, 5천만 원 무조건 담아요. 매력매력. 예. 어, 니나 많이 사세요. 예. 자. 이 다중 고점이 무슨 의미냐? 이거 앞으로 이런 패턴 보이면요. 도망가세요. 예. 네, 여기서 샀습니다. 자, 올라왔죠? 조정 줄때 반털었어요. 어제 말씀을 드린 241. <laughs> 그다음에 더갈줄 알고 기다렸는데 안 가요. 기다려 봅니다. 또 내려오죠? 네. 내가 산가격이안 오니까 버팁니다. 그다음에 또 신규로 이제 하도 펌프질 하니까 이쪽에 또 많이 들어갔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장대 양봉이 생기고 거래량은 많이 안 들어오지만 일부 조금 들어오죠. 네, 건물은 하루강아진 개미들이 덤비죠. 결국 막 흔듭니다. 예, 네, 뭐갈 것처럼 하다가 뭐 세력이 들어왔느니 안 들어왔느니 뭐별 개구라 다치면서 그리고 또 양봉을 만들어줘요. 아, 내 선택이 옳았어. 그런데 갑자기 이번 달에 매도가 뜹니다. 요거 매도 뜬거 보이시죠? 요거 네, 보여드릴까요? 이겁니다. 쇼링스타, 대량거래, 어, 바이바이. 당신은 나의 배터리램매 배터리 방전 됐다니까요. 여, 여태 자 형님 쌍봉, 아우님 쌍봉. 예, 네. 아주 신기하죠? 네. 아또 이런 이런 쌍봉은 또 퍽샷 한번 시켜줬고. 당신은 나의 밧데리 그러면서 아우님 쌍봉 딱 만들고 아주 두 쌍봉이 아주 우리를 죽일라고 웃고 있죠 아주 그냥 미치고 팔딱 뛰는 거죠 이러면 네 각오하세요 네. 앞으로 밧데리 갈 거라고 믿으시는 분들은 네, 열심히 열심히 하시고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택은 자유 자기 판단에 따라서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더 간다고 믿으면 사는 거고요. 예, 안 간다고 기술적으로 분석해서 야, 이거 고점이다. 아니다 하면 안 사는 겁니다. 폄매할 필요도 없고, 예, 조롱할 필요도 없는 거죠. 아, 조롱했나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잘 판단하시라고 제가 조금 먹으러 끌었습니다. 잘 판단하시고요. 네, 우리의 귀염둥이 예, 셀트리온이죠. 자, 방법 가르쳐 드렸습니다. 이런 대량 월봉에서 대량거래 터지면요, 무조건 먹습니다. ,잉? 아시겠죠? 여기 빨간 거 보이시죠? 네, 대량 거래 터지면, 어 왔구나, 배뱅이가배뱅이가 배뱅이가 왔어요. 아직 안 터졌네요. 네, 그러니까 산고안 사요? 안 사요. 네, 보시면 될것 같고. 자, 포스코죠? 자, 포스코도 보면, 포스코 화려할 때가 있답니다. 2007년, 2008년. 네, 급하게 내려왔고, 또 여기 올라갔죠. 네, 자, 그 다음에 어때요? 네, 이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자, 그러면, 네, 설령 뭐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반등의 고점이 형성이 됐습니다. 별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네, 파는 거 보이시죠? 예, 네, 이렇게 형성이 됐습니다. 잘좀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가장 큰 키는 연준의 이제 금리 인상과 QT인데, 그에 따른 환율변화입니다 자, 랭코 차트죠? 제가 말씀을 드린 이 상황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고점이 넘을 것 같아요, 이번에. 네, 그래서 이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예의주시하시면서 잘 보시고요. 자, 종료에서 보면, 자, 다시 양봉으로 뜨고 있고, 제가 말씀을 드린 자, 주봉 상황에서는, 네, 자, 1360원 돌파하면, 고점, 저점, 되돌림 61.8%를 넘는 순간 추세가 형성이 돼서 올라가고, 추세 지표도 지금 양으로 바뀌었습니다. 예, 네, 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엔 리먼의 최소 10배 이상의 폭탄이 터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자, 코스피죠. 렌코 차트 못 올라가고 있죠. 네, 그 다음에 코스피 200, 마찬가지죠. 네, 그 다음에 코스닥, 네, 이렇고요 자, 코스닥 150, 네, 반등 세게 들어왔지만 반등일 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아, 이쪽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자, 못뭐 올라가죠? 네. 지금 9개월째, 요, 운봉에그서 자, 구름대 저항이 있고요 후행스팬 여기 있습니다. 거래량 안 들어오고 있죠? 여러분, 진짜 주의하실 거, 앞으로 거래량에 신경을 쓰시라. 네. 없습니다. 매수 거래량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주가가 이 모양 이 꼴입니다. 예. 네, 이러고, 이거를 딱 정확한 지표를 보면, 거래량 지표를 봤더니, 아, 이거는 아직 아니다. 그래서 마지막 뭐가 남았다? 파이널이 남았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정확합니다. 자, 그 다음에 코스피 200이 더 정확하죠? 네, 맞죠? 네, 그래서 특히 코스피 200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거는 여기, 네, 하락할 때 마지막 파이널, 네, 네 엄청난 네, 매도 거래량이 터지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게 나와야 바닥에 가까웠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음. 자, 그래서 우리는 요런 것들 아주 중요한 지표죠. 거래량 지표. 요거 하나만 보고 가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자, 코스닥 어때요? 똑같습니다. 예, 이거는 하나의 반등일 뿐이고, 지금 현재 걸리고 있잖아요. 그죠? 음, 연봉이 뜨면서 후행스 팬이 여기 있어요.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월봉에서 일목균형표의 신호에 따르면 절대로 여러분들 실패를 안 합니다. 잘 보시고요. 코스닥 150 보시죠. 똑같죠. 구름 때 저항이 있고 기준선에 저항이 있으면서 후행스펜이 여기 있죠. 예, 대량 거래가 터지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예. 대량 거래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요 거래량을 비교해 보십시오. 여기와 올라갈 때, 여기에 거래량을 보면 예. 거의 한 3배 정도 차이 나죠. 이러고 올라간다. 그런, 그런 거는 완전히 거짓말이고 속임수고 개구라다. 이렇게. 판단 호심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자 삼성전자 주봉 말씀을 드렸죠. 대량거래 터지면서 구름대 저항을 받고 지금 전환선 밑에 자 후행 스팬은 머리 위에 있지만 주만간 밑으로 푹 씨. 그러면 앞으로 은행 파산에 의한 그 여파가 우리나라 시장에 엄청나게 불어닥칠 것이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LG 엔솔 자 배터리 대장이죠. 네. 정확하게 고점, 저점, 되돌림 61.8% 하고, 스타 핸들 자, 일봉을 잠깐 좀 보시면 어때요? 네, 고점을 형성하고, 요렇게 있죠. 매수 안 들어오고 있고, 네, 요렇게 만들었던 주체가 누구죠? 외국인들. 네, 사 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면서 약 올리고 있죠. 음. 그래서 철저한 준비를 하시라. 자, A, B, 마지막, 파이널 C가 남았다. 얼마까지 내려갈지 모르겠는데 잘 보시고요. 자, SK 하이닉스 보시겠습니다. 자, 기준선 전환선 밑에, 호행스맨 캔들 밑에 하락 추세를 계속 그리고 있다. 거래량 터졌고 상당히 안 좋은 그림이다.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어때요? 네, LG 화학 똑같습니다. 자, 얘가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모습이고 자, 하락 신호를 딱 보였죠. 쌍봉 형태를 취하고 있고요. 네, 어, 지표들은 상승을 가리킨다고 하지만 요거는 네, 쌍봉 각으로 내려올 확률이 무지하게 높다. 자 네이버 말씀을 드린대로 자 어때요? 후행스팬 잘 보시고요. 네안 좋죠. 그래서 이런 고점에서 매도 물량이 다 게이, 어, 외국인들이죠. 외국인들 지표도 이제 하락으로 접어들었고요. 자 그다음에 쌈바 말씀을 드린대로 구름대 이탈 기준선 전환선 밑에 후행스팬 캔들 밑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락 추세. 본격적인 시작이고 까까오 말씀을 드렸죠 네, 정확한 대량거래 네, 여기를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여기 자,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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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외국인 보이시죠 왜 팔았을까요? 네 그거는 여러분들이 잘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살아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살아 말이 안 되죠 네 말이 진짜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어, 현명한 판단을 하시고, 현, 어, 현대차는, 네, 희마리가 없어요. 네, 지금, 구름대 밑에서 헤매고 있고, 그 다음에 후행스팬 여기 있죠. 예. 뭔가, 어, 들어올려면, <laughs> 최소한 이런 거래량들이 터, 터져야 돼요. 없잖아요. 그죠? 응. 정확한 지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삼성, SDI. 자, 아, 슈링스타, 대량 거래. 자, 누가 샀죠? 외국인들이 샀지만, 네, 뭔가 변화를 감지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네, 셀트리온 말씀을 드렸던 대로 거래량이 터져야 된다. 이만한 거래량들 보시면 될것 같고, 자, 포스코, 고점, 저점, 되돌림, 61.8% 대량 거래가 진행이 되면서 외국인들 팔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진짜 조심하시라. 그래서 앞으로 상황들은, 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네, 녹록치가 않다. 앞으로는 네, 자 연준의 행보라든가 아, 진짜 촉각을 세우셔야 된다. 앞으로 1년 반에서 2년 정도 헬 게이트가 열릴 것 같습니다. 대비를 잘 하시고 여러분들이 에,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부하시면서 자 이런 상황에서는 투자는 자 일단 관망 진짜 철저한 보수적인 대응 이런 게 필요하고 그래서 제 영상은 참고만 하시고요. 좋아요, 구독, 구독, 알람, 광고 시청 꼭좀 부탁드리고요.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